어서 와. 나비야, 종이놀이 해요. 안녕하세요. 종이놀이 하는 나비아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이벤트로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드림이하고 우주가 입었던 남자친구 한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같아요. 바지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는 미리 잘라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4분의 1 크기 되는 거. 저고리 앞뒤, 이렇게, 앞에 두 장, 뒤에 두 장. 이렇게 팔이랑 몸통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핏똥 만들, 짜투리, 종이, 그 다음에 가일, 풀, 자. 자,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자, 우주 한복을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지랑 그 다음에 옷걸음도 여기서 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입혀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저고리는 여자 한복이랑 만드는 게 비슷하니까 좀 빨리 진행할 거고요. 바지 만드는 법만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독 꾹 누르고 우리 남자친구 한복 만들러 가요. 바지 접어볼 거예요. 자, 바지는 먼저 삼각 접기를 먼저 하고요. 접었다 펴서 여기다 아이스크림 접기 해볼게요. 자, 이쪽도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여기 아랫부분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랐고 여기 부분은 이렇게 펴주세요.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 0.5cm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이제 바지 아래 단이 될 거예요. 0.5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다시 접어주세요. 자, 이 부분도 이 부분은 뒤로 이렇게 맞춰서 똑같이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꾹 눌러주세요. 근데 부분에다가 1cm 표시할게요. 자, 1cm 이렇게 표시했죠? 이 부분은 잘라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1cm까지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가랑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 갈라진 쪽으로 해서 접어 올릴게요. 이쪽도 접어 줄게요. 이렇게 양쪽에 이 지금 아까 원래 접혀 있었던 부분 정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올려줄게요. 양쪽 다 허리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맞추고 여기를 꼭 눌러줄게요. 여기 먼저 위에 이 앞 양 옆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사이 여기 사이도 풀칠해주고 위에 올라올 부분 사이 위에 올라올 부분 옆에 이렇게 다 풀칠하고 꾹꾹 눌러주고요. 이것도 약간 두꺼운 책이나 아니면 두꺼운 물건에다 물건을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좀 더 잘 붙거든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 하나도 마저 접어가지고 꼭 눌러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바지 두 개 만들어가지고 왔고요. 더 꽉 눌러놓는 동안 저고리 만들어 볼게요. 저고리 만들 거예요. 먼저 여기 이거 소매 부분부터 만들게요. 양쪽에 0.5cm씩 접어줄 거예요. 자, 여기도 0.5를 이렇게 접어주는 거죠. 저고리 접는 법은 여자친구 한복 저고리 접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졌죠. 자, 이번엔 이 한 세트도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한번 이렇게 두 세트 해가지고 왔고요. 색동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색동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할 거예요. 1.3cm씩 해서 한 장에 6개씩 먼저 이거 이 색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cm 길이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6개씩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2cm씩 점을 찍을게요. 0.5, 1, 1.5, 2 이렇게 하고 선을 긋게요. 이렇게 해서 6개씩 3장 잘라가지고 올게요. 저고리 두 세트랑 그 다음에 색동, 그 다음에 옷고름까지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옷고름은 여기는 7.5cm 4분의 1 길이고요. 여기 폭은 0.5cm예요. 자, 뒤에 부분부터 먼저 붙이도록 할게요. 전체를 다 풀칠을 하고 여자친구들 한복 붙였던 거하고 좀 다르게 붙일 거예요. 그때는 양쪽에 이렇게 대칭으로 붙였는데 이번엔 그렇게 붙이지 않고요. 그냥 차례대로 붙일 거예요. 일단 먼저 붙이고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게 내 뒷편이고요.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이거랑 같은 색 배열로 붙여보도록 할게요. 위아래 이쪽에는 빨강. 그 끝등까지 해서 네 가지 색깔 이렇게 보이게 이것도 꾹 눌러가지고 와서 한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아래에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 잘라볼게요. 여자친구들하고 섭이 반대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왼쪽 편에 붙이고, 남자친구들 한복은 잘라주지 않을 거예요. 좀 더 원래 조금 더 길거든요. 옷고름은 이렇게 반, 정확하게 딱 반 아니고 좀 남겨놓은 상태로 이렇게 하고, 고름은 이쪽 왼쪽으로 이렇게다가 풀칠해서 먼저 풀칠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가운데쯤에다가 간격 비슷하게 맞추면 되니까요. 위에다가 풀칠을 하고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벌려서 5cm 되나. 자, 이렇게 해서 뒤 부분도 붙일게요. 그냥 맞춰서 높이 조절하면 되거든요. 소매 그 다음에 이쪽 끝에 이렇게 살짝 마주보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완성해서 디리미가 입었어요. 어때요? 아, 너무 예쁘죠? 네, 한복이 아주 잘 이쁘게 입혔고요. 사실 이렇게 입혀도 고양이 친구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떨어지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동그랗게 말아서 양면 테이프처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꼭 눌러주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빈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그리고 자, 고양이 친구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한복을 또 입었어요. 색종색이라든지 저고리, 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별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설날 이벤트 남자친구들 한복까지 다 마무리했답니다. 우리 고양이 친구들 계속 만나서 종이놀이 할 수 있도록 구독 꾹 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